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는 죽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조심히 그 이상한 기계를 잡자. 여기 내려가서 다시 이 친구한테 말 걸어서 걸고 침착한 프랭크 그리고 얘의 기계를 잡으면 돼요. 응? 뭐야? 아, 이러한 거 안 보여? 레아, 네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나? 평소처럼 돈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이 항구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지. 하지만 고귀하신 시커께서 우리 선적을 그렇게까지 조사하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오케이. 자, 이제 굿. 오케이. 잡아. 아직 나 잡을 수 있어? 네, 적어도 한 친구 잡았어. 근데 데미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좀 아, 잡자. 이렇게 빠밤밤. 없어요. 그리고 이미 들어가고 가야 되네요. 죽기 전에 한번 샌드위치 먹자. 전 이 친구 그 방어구 어떻게 아, 드디어 거의 다시 죽었네. 아, 회복 다 되네. 그럼 지금 불법 마르모 포탑을 쳐지고 침착한 프랭크를 따라갔어요. 오케이, 그 프랭크를 찾아야 되었네요. 근데 얘는 어디로 갔어? 가서 그 수상한 항만 근로자를 찾아. 그거 도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해둘게. 오케이. 근데 불법 마르모 포탑이 아니요. 그게 그냥 아 거기네. 안녕. 미천한 노동자가 쉽게 돈 버는 꼴을 못 보겠지? 아이고, 이게 뭐야? 하지만 내 구역에서 날 성가시게 하려는 건 좋은 선택 아니었다고 아가씨. 이제 날 그만 괴롭히지 않겠나? 내 친구들을 때려봐주지. 아이고, 큰일이네.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 죄송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아이템 먹을 수 있을까? Happy Wave Plus 50. 아, 공. 오케이, 이거 먹고 싶고. 그리고 혹시 무슨 방어력? 한번 다시 해봅시다. 미천한 농농자가 쉽게 돈 버는 거를 뭐 오케이. 이미 읽었어요.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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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어 진짜 좀 얘기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집중해야 되네. 샌드위치? 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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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야야 기록 사인 모음집 몬스터 비뷰가 그, 이거인가? 이 페이지를 해제하려면 불법 마음으로 법탑 섹스만 아 근데 여기 무슨 뭐가 안 나왔네. 근데 한번 다시 그 이거 먹고 싶어요. 아, 아 얘는만 거의 꽂혀 있었으면 좋겠어. 어 죽을래?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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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구 엄청 심해요. 샌드위치 제발 좀 죽어라. 아 어 제발 제발 이번 죽지마 하자. 샌드위치 야야야야 아 드디어 아 제 심장 아 드디어 불법 마르모 폭탄 처치하고 침착한 프랭크를 다시 한번 따라가서 어 계속? 어 그냥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냥 아마 지금은 충분히 그런 사람은 죽었어. 아 3마리 더 잡아야 돼? 정보를 받을 때까지? 가비 얘는 지금 어디 있을까? 거기네. 젠장 또 너야? 그 많은 선적 조사를 다 하고서도 만족하지 못했나? 정말 끈질기군. 그래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인가 보지? 응.
아니면 그냥 널 없애고 도망간 거야. 그건 어때? 레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더 해. 다 해.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금 좀 더 잘 됐네. 나이스. 잡았어. 저한테 왜 이래? 제발. 전 그냥.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이 친구랑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케이. 잘했어요. 와, 이거 봤어? 이 나라를 지구도 그 쓰레기들은 시끄러 처리도 못하는군. 쓸모라고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말 잘 들을 테니 너무 난폭하게 대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 책임감 있게 네 문제를 마주해야겠군. 진짜요? 하하. 아휴,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은 게 좋을 거야. 이 주변에서 불법 포탑이랑 연막탄이 터지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의 알량한 속임수에 넘어간 걸 마음에 담아두지 마. 시커. 집에겐 자주 일어난 일을 뜻하니까. 이 자를 구석에 몰고 장난감을 다 처리한 일은 잘했어. 감사합니다. 우리 천한 노동자들은 거칠게 대하시겠다. 이거야? 조용히 하고 있어. 대화는 이따 기지에서나 나누자고. 그리고 너도 기지로 가서 브레슬러 경사님께 보고하는 게 좋을 거야. 티는 안 내겠지만 분명 좋아할 거야. 자자, 널 묶어서 들고 가지 않게 하라고. 알았어. 열심히 일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품위는 남겨줘. 돈 줘. 오, 레벨업, 나이스. 돈 받았어? 아니, 초보자 한국 경비대 부분에 있는 브레스와 경사에게 돌아가 보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아이, 여기 아닌데. 얘는 여전히 늦고 있어. 계속 그냥 여기 써 있으면서 늦는다고 할 말밖에 없어요. 경비대의 본분이 여기 있었어요. 세드릭이 이미 보고를 올리고 범죄자를 잡아왔어. 우리가 잘 모르는 얼굴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군. 그래. 그자가 혼자 움직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우선 그 물건들은 다른 누군가가 보내왔을 거야. 그 선동자에 관해서 발설할 때까지 강하게 신문할 거야.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야. 세드릭은 내가 잘 해주었다고 하더군. 그러니 보상을 받아가. 낡은 장갑 받았어요. 만나서 반갑군 신입. 하지만 지금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오케이. 아니 장비 봅시다. 다이콘. 아이고. 근데 이거는 오? 견고한 방어? 가시몸? 가시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 봐요.
이거 안 샀어요. 이거 다 좋은데? 이거 봐. 가시몬 견고한 방어, 견고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스탯스로 올라가는데 항상 좋지. 저는 파티? 에밀리안 엘리미네이터가 여전히 저보다 레벨이 더 올라요. 파티의 지휘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충분히 아니 CP가 하나만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두 개 필요하지. 네, 퀘스트를 찾아봅시다. 나무 집중 관리 그거 할까? 이거 할까 말까? 우리 이것도 할 수 부서진 건설이 아 나무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그거 하려고 이게 뭔데? 아 그냥 어디로 가야지? 가래 부성 경로 3 가래 부성 경로 3 아 그냥 여기죠. 그냥 여기를 가자. 여기 있을 거야. 지금 경로 3에 있죠. 아직은 지금은 근데 그 치료가 필요하는 나무가 어디 있겠지? 이 친구인가? 아닌 것 같다. 특별하게 생기는 나무가 없는데? 이 친구인가? 아닌데 이 친구인가? 아! 병든 특별한 나무 병든 나무 치료하려면 가을에 연구를 바랬어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아니 빨았는데? 연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우! 우리 나무를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원소 전문가는 소 이름 뒤로 이름 까먹었어. 너 많이 오고 있어. 이 친구들이 좀 좀 더 강하네. 그 나무는 아직 괜찮은 편이에요. 더 많아요? 더 많이 오네. 우리는 HP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네. 여기가 진짜 많이 없어. 아마 다음에 레벨 올라가면 SP 좀 더 그건 참 싸움이네요.
이 애들 자는 것이 좀 어렵네요. 아니면 뒤에서만큼 갈 수 하면 돼요. 됐어요? 나무가 치료되었어. 가을에 열매 부분에 있는 나무 경비 대장 만나잖아. 에게 돌아가 보고하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퀘스트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노이스.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얘는 왜 계속 여기 서 있어? 심심하겠네. 아, 아쉽네요. 여기였지. 다시 한번 가을의 무성을 가해지는 위협을 다시 한번 가을의 부상에 기해지는 위협을 짓눌어버렸군요. 대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달의 조화를 유지해 보도록 하죠. 근데 가을의 낙엽 하늘색 잠자리 셰프 추천 샌드위치. 오케이, 레벨 업! 나이스! 우리는 혹시 회복 좀 방어력 나쁘지 않니? 원거리 공격 데미지 원거리 좁은 각도로 대량의 작은 종을 발사합니다. 아 이미 있어요? 아 이미 있어요. 포커스 지명타 및 상태 효과 확률, 방어 및 대시 목적 타이밍, 그리고 SP 회등량 결정합니다. SP 회등량은 결정하는 거 아마 나쁘지 않을 거야. 모든 승승장구 저항이 소모 아이템의 치유 효과 및 버프 아이템의 지속 시간이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는 스웨드 HP가 6% 증가, 근접 공격이 데미지. 저는 아마 진짜 이거 받아야 되죠. 근데 회등량은 결정하다? 결정하단 말이 더 많은 것 이거는 잘 무슨 뜻인지 몰라요. 포커스도 많이 할까? 아니면 방어력? 일단 방어력을 갑시다. 더 중요한 것보다. 전 게임 잘못하니까. 갑시다. 여전히 여기 박스가 있어. 아름다운 박스. 안녕? 안녕? 퀘스트? 바빠. 땅을 파도 숨지 못해. 가을의 무성의 경로 위에 있는 기척자 투코스를 만나러 가세요. 오케이. 안녕? 월드맵? 경로 5, 경로 4, 경로 5 이쪽으로 갑시다. 기척자 투코스 이 친구인가?
많은 것 같아. 올라가면 어때요? 어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네. 투코스. 나타날 때가 됐다 했지. 네가 잃어버린 데이터를 찾는 걸 도와주었다고 들었어. 네 덕분에 살았어. 누가 먹어버렸다면 네가 몇 주간 모은 걸 통째로 잃어버릴 뻔했어. 하지만 이제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지. 날 덮쳤던 무리에는 분명 리더가 있을 거야. 그 놈을 쓰러뜨리면 나머지 놈들도 보통의 짐승 무리가 될 거야. 좋아. 네가 이미 기비를 한 쥐들의 은신처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바로 강 건너편 북동쪽에 있는 동굴이야. 따라와. 따라갈게. 아이고. Oh no. 아, 잠시만요. 아이고. 어디로 갔어 이 친구? 어디로 갔어? 아이고 어디로 가? 아이고 아마 이쪽으로. 아 거기 있어. 이렇게. 아! 다시 이 동굴에 있어. 좋아, 도착했어. 조용한 것 같은데 방심하지는 마. 아직 떠난 것 같진 않으니 분명 안에 있을 거야. 네가 안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는 동안 난 여기에서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을게. 아, 뭐야. 그렇게 보지 마. 나도 직접 하고 싶지만 야생 속에서 박멸하는 건 시커들의 일이라고. 그래? 그러니 네 목같이 열심히 때려주고 와. 알겠지? 어. 오케이. 우리는 이거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봐요. 좋은 밤, 하루, 아침, 점심. 언제 이거 보는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무슨 지금 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바이바이.